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일요일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이번 주도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고,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죠.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가끔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특히 밤 시간에 이렇게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저는 음악을 찾죠. 저의 동기부여가 되는 음악, 그리고 래퍼들의 가사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인지를 찾아보곤 합니다. 하루 전에 어제 월드의 새로운 곡이 올라왔는데 이게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Co-I-N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듀싱이 여기 마치오? 이분이 또 하셨더라고요. 월디의 음악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턴업 시키는 음악들,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음악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월디의 팬인 이유기도 하고요. 이 곡은 평소에 월디가 들려줬던 곡들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가사도 해석을 해보면 진지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월디의 가사는 딱 잘라 정의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 인생의 목적, 우리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가사들이었습니다. 래퍼들은 왜 스튜디오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왜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보통 이런 것들 다 목적이 있죠? 그건 뭐겠습니까? 많은 돈을 벌고 꿈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월디도 그런 내용들을 가사에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이 곡 같은 경우는 스네어 드럼 리듬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대부분은 거의 다 그 멜로디 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약간 아카펠라 같이 월디가 랩을 합니다. 전반적인 바이브, 뭐 곡의 가사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봤을 때 이 곡은 월디가 예전에 보여줬었던 어떤 본연의 그 트래퍼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오랜만에 끄집어내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전 좀 그 트렌디한 음악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힙합씬에 다시 또 이렇게 옛날 느낌의 트랩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되게 신선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세한 얘기는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디의 Call I Knew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akan, 이거 인트로 느낌은 밍밀 데뷔 앨범 있잖아요. Dream and Nightmare인가? 약간 그런 느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왜 옛날에 즐겨 듣던 트래퍼들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트랩하우스에서 성공했던 래퍼들, 뭐 T.I.나 영지지 같은 애틀랜타 래퍼들의 어떤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바이브들이 이 곡에 있어요. 약간 뭐 빈민가에서 벗어나는 래퍼의 어떤 일대기를 보는 것 같은? 그리고 좀 다른 월디 음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약간의 진지함?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래퍼들이 기존의 어떤 드럼 소스나 이런 비트 위에서 랩을 하는 그런 것도 멋있지만 이렇게 아카펠라 위에서 자신의 어떤 진정성 있는 벌스들을 좀 들려주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랩 스킬이 부족한 래퍼들은 아카펠라처럼 랩을 하면은 실력이 저는 다 탈로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월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한 스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느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야, 그냥 뭐 옛날 트랩 같아. 약간 릴 베이비 같은 그런 바이브도 느껴지기도 하고.
요즘 뭐 힙합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사실 이런 옛날 느낌이 나는 어떤 트랩들?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 그리웠기도 하고. 저 얼디드 음악을 들어보면 되게 고집이 있어요. 자신만의 그런 태도들이 있어서 멋있는 것 같아. 아, 이 하이의 소리 좋아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매력이라고 보거든요. 좀 러프하고 러한 그런 매력들. 옛날에 힙합 앨범들, 특히 래퍼들 믹스테이프 들어보면 이런 바이브들의 음악들이 많았어요. 저는 힙합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게 매력이라고 보거든요. 뭔가 레귤러 앨범, 풀랭스 앨범 이런 데서 들을 수 없는 어떤 믹스테이프만의 그런 바이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진짜 스트릿 뮤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냄새들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월디의 곡에서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존 시나도 얘기하는 허스, 로열티, 리스펙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이제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사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 곡에서도 월디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되게 허스라는 그런 느낌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사실 뭐 래퍼들이 가사에 뭐 계속 허스, everyday 허스, hustling, 허스, 허스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우리도 각자의 직업이 있고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허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래퍼들의 가사들을 쫓았고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때로는 저도 쉬고 싶고 나태해질 때 그런 래퍼들의 가사들이 책 한 권보다 더 힘이 있고 저한테 와닿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뭔가 힙합이 갖고 있는 동기부여성 음악들 있잖아요. 특히 뭐 밍밀 같은 래퍼들이 많이 했던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지한 느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월디의 모습이었고 오히려 이 곡은 제가 월디를 알게 된 초창기 느낌의 어떤 바이브랑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